1번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로 시작되는 성경은 어디입니까? 로마서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택정함을 입었다. ASV 성경 보겠습니다. For a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Separated 하고 NIV 성경하고 좀 다르죠. Set apart. Set apart라고 되어 있죠. NIV 성경은 separated unto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사도로 call to be an apostle,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call to be an apostle 까지는 같습니다. apostle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Set apart. Set apart. 자, set apart 한번 보겠습니다. Set apart. 구별이라는 뜻인데요. 제쳐두었다. Set apart. 제쳐두었다라는 뜻이네요. 제쳐두었다. 제쳐두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두었다. 그런 얘기죠. 따로 두었다. separated는요. 분리해 놓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분리해 놓았다. separated. 분리해 놓았다. 따로 떼두었다. separated. 자.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세퍼레이티드 언투 더 가스펠. 언투의 로, 뭐뭐에게로, 뭐뭐까지. 뭐뭐에게로, 뭐뭐까지. 뭐뭐에게로, 뭐뭐까지. For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apostle having set apart for gospel. Set apart, 여기 아포리스메노스라고 되죠. 아포리스메노스. Having seen a part. Having seen a part. Aporis monos. Menos 입니다. Aporis menos. Apori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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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rijo to mark off by boundaries from set apart. Separated parties apart. Mm-hmm. 자, 이게 이제, 바운더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부터의 바운더리, 자기 자신의 자리에
해서 마크가 오프됐다. 표시가 없어졌다. 뭐, 그러니까 본래 있었던 자리에서 그 흔적을 없앴다. 옮겨졌다는 거죠. Set apart. 그런 디피니션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분리되었다. 사도 바울이 Servant of Jesus Christ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택정함을 입었다. 분리되었다. 분리되었다. 복음을 위하여 분리되었다. 따로 두었다. 2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라고 그러죠. A servant of Jesus Christ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죠. 3번입니다.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음을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regarding his son 그의 아들의 아들에 관하여 알려주면 who as to his human nature 육신 그의 육신으로는 was a descendant of David 다윗의 후손으로 후손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descendant. 혈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예. 자손. descendant. 후손, 자손, 이런 뜻입니다. 자손. 보시죠. 문제입니다. Concerning his son. Concerning his son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Regarding입니다. Regarding. 부모에 관해서. 부모에 관해서인데요. Concerning은 고려하다 아닙니까 이게 관하여 똑같은 얘기네요 concerning 자, concerning에 관하여에 관한 뜻입니다 에 관하여 무엇에 관한 concerning regarding his son 자, ASV 성경은요, concerning his son who was born of a seed of David according to the flesh. 육신으로는 육신에 따르면 데이비드의 육신의 데이비드의 씨죠 씨, the seed 보겠습니다. 열매죠 열매, 열매. 종자라는 뜻이에요. 데이비드의 육신에 따르는 종자. 종자로부터 태어났다. 종자로부터 태어났다. 데이비드의 시드다. 여기는요. descendant. 자손이다. 다윗의 혈통, descendant, seed. 4번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1장 16절입니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16절입니다.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to everyone that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reek이라고 되어 있는 Gentile이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Greek이라고 되어 있죠. Gentile. 그렇습니다. Gentile과 Greek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당시 헬라인들은 Gentile이죠. Greek이 Gentile이니까. 5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1장 18절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The wrath of God.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Revealed, 나타난다는 거죠. From heaven, 하늘로부터 against all the godliness, godlessness. 이게 이제, 불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이 없는 게 불의죠, 불의. Godlessness. 이게 불의. 불의로. 모든 경건하지 않음. 아,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경건하지 않은 거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weakness. 이게 불의입니다. weakness. 불의, 사악함. 사악함이죠. 불의.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Revealed from heaven이죠.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음을 않음에 대한 응? Who suppress the truth. 하나님의 진노가 by their weakness.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죠. suppress. 진리를 막는 겁니다. 막다. suppress. 진정하다, 금하다, suppress. 진리로, 불의로 진리를 막다. 그들의 불의에 의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불의에 이제 그 불의를 반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대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8절입니다. For the wrath of God is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ungodliness. 경건하지 않음, 또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불의와, 불의라는 말이 이제, unrighteousness. Righteousness는 의로움이니까, 앞에 un이 붙으면, 불의가 되겠죠. Unrighteousness of man who hinder the truth and unrighteousness. 뭐, 불의로 진리를 뒤로 감추다. Hinder. 뒤로 감추는 거죠, 이게. 방해하는 거죠. Hinder. 방해하다. Disturb하고 똑같은 말이죠. Hinder.
불의로 진리를 방해한다. 그런 얘기죠. 경건하지 않음. Ungodliness, ungodliness. 불의로 unrighteousness, 불의 unrighteousness. Weakness, weakness. 6번입니다.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God's invisible qualities ha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have been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from what has been made, so that men are without excuse. 창세로부터, for since creation, 창세로부터 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of the world's God's invisible qualities,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들, 보여주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His eternal power, 신성, divine nature, 신성이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have been clearly seen,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being,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being understood from what has been made, 그가 만드신 만물에, 만물에, 그 만드신 것으로부터 이해가 되고 또 분명하게 보여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excuse. 변명하는 거죠. excuse. excuse. 이유를 대지 못한다. reason. 똑같은 말이죠. reason. 그러므로 변명이 without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without 이제 변명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핑계하지 못한다. 20절이죠. For the invisible things of him seen, the creation of the world are clearly seen, being perceived through the things that are made. Even his everlasting power and divinity. 여기는 divinity라고 해놨네요. 여기는 뭐라고 했으면 divine nature라고 되죠. 여기는 divinity that they may be without excuse. 핑계하지, 변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everlasting power, eternal life, eternal power. 여기는 everlasting power. perceived. 천지를 만드신 그의 지각대, 이게 understood입니다. understood, 지각하다, 이해하다, understand, understand하고 똑같은 얘기죠. 아까 여기 보면 understood가 나왔죠. 여기는 perceive, 이해한, 지각된, 이해한, perceive, perceive, perceive. understand를 perceive로 표현을 했죠. 신기하지 못한다. divinity, divinity, divine nature, 신성, 신성이 divine nature죠. eternal power, everlasting power. 7번입니다. 로마서에서 주로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는 장은 어디입니까?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17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장이죠. 2장 17절입니다. 17절 8번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3장 1절로 2절입니다. 3장 1절로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What advantage then is there in being a Jew? What value in there in circumcision? Circumcision. 할례죠, 할례. Circumcise. Circumcision. 할례. Circumcision. 할례죠. 범사에 많으니, 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Mercy in everywhere. First of all, they have seen and entrusted with the very words of God. 자,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ASB 성경은 어떻게 나올까요? What advantage then hath the Jew? Or what is the prophet? Profit이라고 되어있죠. 이익인데요. Is there is the value? 이거는 value 가치라고 되어있습니다. 응? Profit of circumcision. 할례의 유익, 이익이 무엇이냐? Much everywhere. 많다. 먼저, first of all, 그 많은 것 중에 첫 번째가 that they were entrusted with oracles of God. 하나님의 신탁과 함께 entrusted라고 했습니다. 위탁받았다. entrusted. 신탁을 위탁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다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Oracle이라고 그러죠. Oracle 신탁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뭡니까? 맡았다는 거죠. 위탁받았다. 맡았다. 응? Oracle of God. 자. 본이죠.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God presented him as a sacrifice of atonement.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atonement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보상입니다. 보상. Atonement. 그리스도의 속죄. 속죄 제물로. 이건 화목 제물이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sacrifice로 그 예수 하나님의 피로를 세우셨다. Presented. Presented가 선물을 준다는 건데, 이게. 제시했다. 청하다. 제시했다가 맞겠네요. 화목 제물로 제시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Draw faith in his blood. 그의 피 속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의 피를 통한 믿음을 그러니까 그의 피로서 만들어진 믿음을 통하여 그런 얘기죠. He did this to demon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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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하다. Demonstrate. 데모하다. 데모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Demonstrate. 데모하다. 증명하다. 간과하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 제물로 there's a demonstrate his justice. 자기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려고 했다. 응? Because in his forbearance. 인내. Forbearance.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 길이 참으시는 중에. Because in his forbearance he had left sins.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committed beforehand unpunished.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 미리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미리 commit 은지를 주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위탁하심으로 위임하심으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forbearance 간과하심으로 자 ASV 성경은 25절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Whom God set forth the propitiation 달래기라고 했네요. 달래기 목재물 자비롭게 하다.
은혜롭게 하다. (10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Do we then nullify the law by this faith? Not at all. Rather, we uphold the law. 이거는 다. 무효화하다. Nullify. 무효화하다. 법적으로 무효화하다. Nullify. 자,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The law by 믿음으로 율법이 무효가 되느냐. Not at all. 전혀 그럴 수 없다. 오히려 rather 오히려 율법을 uphold 더 굳게 잡는다. Nullify 그럴 수 없다. 무효화하다. Nullify 그럴 수 없다. 율법을 파괴하느냐? Nullify. Not at all. 그럴 수 없다. Uphold. 도리어 율법을 uphold. 게 잡는다. 3장 31절이죠. 11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몇 장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1절로 우리 NIV 성경은 빼고 볼까요? 역회전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몇 장이 기록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로마서는 4장입니다. 4장. 12번요.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입니다. 13번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forbearance 아까 이거 나왔죠. forbearance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장 3절로 4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NIV 성경 볼까요? Not only so, but we also rejoice. 즐거워합니다. In our suffering, 환난을. Because we know the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인내. 이게 perseverance라고 돼 있죠. perseverance. 인내입니다. 인내. perseverance. 인내. Perseverance. perseverance. 아, 5장 3절이죠. 5장 3절. ASV 성경 보겠습니다. 5장 3절. 스테디페스트니스. 이게 인내입니다. ASV 성경에 나오는 인내. 스테디페스트니스. 견고성. 스테디페스트니스. steadfastness. 이게 이제 견고하다란 뜻인데요. 확고한 의지, 굳건한. 근데 perseverance하고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인내를. 환난은 suffering으로 돼 있죠. suffering. 여기는요. tribulation. 환난이 여기는 tribulation으로 나옵니다. 전혀 다르죠. ASV 성경과 NIV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tribulation. tribulation. 자, 고난과 역경입니다. tribulation, 고난, 시련. 여기는요, suffering, 환난이죠, 환난. 환난입니다. 인내는 perseverance, 인내는 연단을 character, 사절 보겠습니다. 근데 steadfastness, 이게 인내죠. 인내는 연단을 approvidence 연단입니다. 연단. 너무 뜻이 영어가 다르죠. 연단. approvidence. approv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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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체험, 단련, 증명, 인정된다. 인정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 연단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인정할 때까지 연단시킨다, 단련시킨다는 거잖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perseverance, approvedness 이게 참 연단으로 쓰기엔 참 알맞은 말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강력하죠. Character 이거보다는 연단을 Approvedness 연단을 증명하다. 성격이란 뜻이 있는데요. Character 성격, 정직, 덕성, 평판, 형질, 지위, 신분. 응? 그렇죠. 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approvedness 여긴 character 연단 charac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uffering이죠. 환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ribulation 환란이죠. 환란은 힘내는 연단은 소망이죠. hope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장 3절로 4절입니다. 14번 문제. 로마서 5장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5장 보겠습니다. 5장이죠. 자, 5장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 6장 26절로 2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까지죠. 21절까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 문제. 로마서 몇 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론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죠. 12절로 5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론입니다. 이게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therefore just as sin entered the world through one man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and death through sin and in this way death came to all men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because all sinned 아니죠 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all sinned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One man through entered the world sin 신이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and death through sin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and in this way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because all sinned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death came to all men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for before the law was given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 전에 sin was in the world 죄가 율법을 받기 전에 이 세상에 죄가 있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but sin is not taken into account when there is no law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카운트하지 않았다 죄를 헤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nevertheless 그건 그렇고 예, 그런 뜻이 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eath reigned from the time of Adam to the time of Moses even over those who did not sin by breaking a command as did Adam who was a pattern of the one to come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but the gift is not like the trespass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trespass 죄죠 죄 trespass 죄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for if the many died by the trespass of the one man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how much more did God's grace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how much more did God's grace and gift that came by grace of the one man, Jesus Christ?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Overflow to the many. Overflow, 넘쳤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Again, the gift of God is not like the result of the one man's sin.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The judgment followed one sin.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And brought condemnation. 정죄에 이르렀지만, 정죄를 가져왔지만, But the gift followed many trespasses and brought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다. 의로움을 가져왔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buried by the trespass of the one man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That's reigned. 사망이 통치했다.
Choose that one man. 왕노릇 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Will those who receive God's abundant provision of grace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And of the gift of the righteousness reign in life through the one man Jesus Christ.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consequently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consequently 따라서 consequently 결론적으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just as the result of one trespass was condemnation for all men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so also the result of one act of righteousness was justification that brings life for all men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For just as draws the disobedience, 순종하지 않다, 불순종, of the one man, the many were made sinners,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So also,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So also, through the obedience of the one man,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음, the law was added so that the trespass might increase.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But where sin increased,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so that just as sin reigned in death.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so also grace might reign through righteousness to bring eternal lif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물 16번입니다 로마서 6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 죄로부터의 자유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What shall we say then? Shall we go on sinning so that grace may increase?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By no means we died so we died to sin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or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ther death.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Through glory for the Father,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We too may live a new life.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like this in his death,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his resurrection.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of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freed from sin.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Now if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Mastery. 지배하다. Mastery. 지배하다죠, 지배하다.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지배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The death he died,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to God.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so that you obey its evil desires. 14절까지네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Do not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sin as instruments of weakness, but rather offer yourselves to God as those who have been brought from death to life, and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Him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For sin shall not be your master, because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죄로부터의 자유죠. Freedom from the sin.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7번 문제. 로마서에서 세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몇 장입니까? 로마서에서 세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Oh,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6장 3절이죠. ASV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All I ignorant that all we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Ignorant. 무식하다. 무지한, 무식한, 이런 뜻이네요. 알지 못하느냐. Oh, don't you know가 이 ASV 성경에서는, 이렇게 ignorant로 표현이 된 거죠. 알지 못, 이 무식한 놈들아, 이런 얘기죠, 이게. 이 무식한 놈들아, 이렇게 무지하냐. 좀 그렇게 무지하냐. 응? Oh, don't you know? 알지 못하느냐. Ignorant. 6장 3절입니다. Baptize. 18번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세례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합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하는 장은 어디입니까? 6장 3절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Oh,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3절이죠. Are you ignorant that all we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11절 보겠습니다. ASV 성경입니다. Even so, reckon, yeah, also yourselves to be dead unto sin, but alive unto God in Christ Jesus. 6장 3절 11절입니다. 로마서 7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7장 1절로 25절입니다. 7장 1절로 25절입니다. 전체 다네요.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brothers? For I am speaking to men who know the law. But the law has authority over man only as long as he lives.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For example, by law, a married woman is bound to her husband as long as he is alive. But if her husband dies, she is released from the law of marriage.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So then, if she marries another man while her husband is still alive, she is called an adulteress. Adulteress. But if her husband dies, she is released from that law and is not an adulteress, even though she marries another man.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So my brothers, you also died to the law through the body of Christ, that you might belong to another, to him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in order that we might bear fruit to God.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For when we wer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the sinful passions aroused by the law were at work in our bodies, so that we bore fruit for death.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But now by dying to what once bound us, we have been released from the law so that we serve in the new way of the Spirit and not in the old way of the written code. 조문에. 조문, 코드, 조문.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What shall we say then? Is still love sin? Certainly not. Indeed, I would not have known what sin was except through the law. For I would not have known what coveting really was if the law had not said, do not covet. 탐심을 알지 못하리라. Covet. 탐내다. Covet. Covet. 남의 물건들을 탐내다. Covet.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나니,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다시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But sin, seizing이 먹었네 또. 잡기, 잡다. Seizing. Seizing. 이 붙잡는다는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Seizing the opportunity afforded by the commandment.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잡아서 이제 seizing opportunity.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Produced in me every kind of covetous desire. 탐심이죠, 이게. Covetous desire.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었다. For apart from the law, sin is dead.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 Once I was alive apart from law. 내가 살았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But when the commandment came. 자, 율법이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왔을 때 죄는 살아나고 sin sprang to life and I died. 죄는 생명으로 싹이 트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I found that the very commandment that was intended to bring life actually brought death.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For sin seizing the opportunity afforded by the commandment deceived me, 나를 속였다. And through the commandment put me to death, 나를 죽였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So then the law is holy. And the commandment is holy, righteous and good.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요. 13절.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Neither that which is good then become death to me by no means but it other that sin might be recognized as sin it produced death in me through what was good So that through the commandment, sin might become utterly simple.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We know that dear love is a spiritual, but I am unspiritual, sold as a slave to sin.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for what I want to do, I do not do, but what I hate, I do.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And if I do what I do not want to do, I agree that dear love is good.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As it is no longer I myself who do it, but it is a sin living in me.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I know that nothing good lives in me that is in my sinful nature, for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good, but I cannot carry it out.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But what I do is not the good I want to do. No, the evil I do not want to do. This I keep on doing.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Now if I do what I do not want to do, it is no longer I who do it, but it is a sin living in me that does it. 5절까지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So I find this law at work. When I want to do good, evil is right there with me.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For in my inner being I delight in God's law.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But I see another law at work in the members of my body, waging war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making me a prisoner of the law of sin at work within my members. 오, 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hat a wretched man I am.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Thanks to be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en, I myself in my mind am a slave to God's law, but in the simple nature a slave to the law of sin. 7장 1절로 25절입니다.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20번이죠.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권세에 대하여 자유로움을 바울이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로마서의 장은 7장 1절로 4절입니다. 더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20번까지입니다. 21번입니다. 바울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로마서의 장은 어디입니까? 7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3, 24.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But I see another law at work in the members of my body, waging war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making me a prisoner of the law of sin at work with my members.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7장 23, 24절 ASV 성경을 보겠습니다. 23이죠. But I see different law in my members warring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bringing me into captivity under the law of sin which is in my members. Wretched man that I am, who shall deliver me out of the body of this death? 예, 그렇습니다. 7장입니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22번 로마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하여는 몇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8장 1절로 17입니다. 8장 1절로 17절. 자, 1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For what the law was powerless to do in that it was weakened by the simple nature God did by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a simple man to be a sin offering And so he condemned sin in simple man.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In order that the righteous requirements of the law might be fully met in us, who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simple nature, but according to the spirit.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imple nature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at nature desires. But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The mind of the simple man is death, but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The simple mind is hostile to God.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nor can it do so.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Those controlled by the simple nature cannot please God.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You, however, are controlled not by the simple nature but by the spirit. If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But if Christ is in you, your body is dead because of sin. Yet your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And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from Jesus from the dead is living in you,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He who raised Christ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his spirit who lives in you.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Therefore, brothers, we have an obligation, but it is not to the simple nature to live according to it.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But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simple nature, you will die.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몸의 행실을, 몸의 행실이죠, 이게 misdeeds.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이면이지, 죽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Because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For you did not receive a spirit that makes you a slave again to fear, but you received the spirit of sonship, and by him we cry, Abba, Father.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인데요. Heirs. 상속자로 번역이 되나 봅니다. 상속인. Heirs. Heirs. 후계자.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heirs, heirs of God and co-heirs. 자, 상속인, 상속자니 co-heirs. 상속자인데요, co-heirs. 뭡니까, co-heirs. 공동 상속자네요, 여기. We are co-heirs with Christ. 공동 상속자입니다.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하, 8장 17절이죠.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ASV 성경. 'And if children, then heirs, heirs of God.' And joint heirs. 여기는 joint heirs라고 되어 있네요. NIV 성경은 co-heirs고요. 여기는 joint heirs입니다. Joint heirs. Joint heirs. 아하. 그 상속을 같이 한다는 거죠. 상속에 참여한다는 거죠. If so be that we suffer with him, that we may be also glorified with him. If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17절까지죠. 생명의 성령의 법 8장입니다. 23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씀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8장 13절이죠. 13절입니다.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simple nature,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이죠. 이게 심퍼가 있지. 육신대로, 육신에 따르면, 살게 되면, 육신에 따라서, according to, 따라서, 살면, you will die. 너희들은 죽는다. 아,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misdeeds of the body,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뭘로서? By the spirit, 영으로서 사면 you will live, 산다. 그렇죠? 8장 13절입니다. 24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표현한 서신은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ASV 성경을 볼까요? For ye. For ye 라고 되어 있죠? For ye. For ye가, 이게 이제, 고입니다. 고. 고. 예. 영어 KJV 성경을 보면, 읽을 때, 봅시다. 영어 성경을 보면 2인칭 대명사 중에 though, the, thy, thine, 예와 같이 고어체들로 된 것들이 자주 보인다. 문장을 읽을 때마다 헷갈리고 의미 파악이 잘 안 되어 조사를 해보았다. T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은 2인칭 단수를 나타낸다. 예. You, 목적격, 소유격, 예, 복수네요, 복수. 우리나라 말에도 2인칭에는 너, 너희들, 자네들, 당신, 당신들이 있다. 우리나라 말에는 자신이나 상대방을 낮추는지 높이는지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르게 쓰인다. 너, 너희, 자네는 상대방을 낮추는 데 쓰이며, 당신, 당신은 상대방을 높이는 데 쓰인다. though, the, die, die는 단수임으로 너, 자네, 당신의 용법이다. 예, you, your, yours는 너희들, 자네들, 당신들로 번역될 수 있겠다. 특히 2인칭으로 God를 나타낼 때는 복수를 사용하지건 항상 단수만 사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상대방을 높이는 말인 당신이 가장 적합한 번역일 것 같다. 어쨌든 for, 예, 15절이죠. 너희는 for you, for you라고 돼 있죠. For ye, for ye. Receive not the spirit of bondage again, bondage. 속박입니다. 속박. Bondage. 노예의 신분. 속박. 다시는 공포로 인해 다시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다. But ye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Adoption, adoption. 양자입니다. 양자. Adoption. 양자. 양자. 양자의 영을, spirit of adoption, 양자의 영을 네가 받았다, 너희들이 받았다. you보다는 약간 높임말입니다. 이게 존대어, 예. whereby we cry, whereby, whereby. 이것에 의해, whereby, 무엇에 의하여, 이것에 의하여 우리가 불부짖는다. 아빠, 아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We cry. We cry라고 되어있죠. 여기는 we cry. 똑같습니다. Whereby. 여기는요. And by him. 이라고 되어있죠. 8장 15절이죠. 8장 15절입니다. 25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도 알거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8장 28절이죠. 8장 28. 우리가 알거니와 and we know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d him.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목적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As was focus of the as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God works for the good. 선을 이룬다. 28절이죠. And we know that to them that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Even to them that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ASV 성경이 조금 더 번역이 부드럽죠.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모든 일을 선으로 합력해서 함께 한다. 이렇게 되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26번입니다. 바울이 성도의 구원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 몇 장입니까?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Neither height nor depth, 높음이나 깊음이나,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하나님이 사랑해서 separate us, 분리할 수 없다. 39절이죠.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ure sha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8장 39절이죠. 27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주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 다루는 장은 어디입니까? 9장에서 11장이죠. 9장에서 11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과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륵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람과 같으니라. 짱입니다.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리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주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1장까지. 10장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과라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성경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바로입니다, 바로. 9장 17절, 18절이죠. 9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For the scripture said to Pharaoh,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I raised you up for this very purpose.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that I might display my power in you.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함이라. And then my name might be proclaimed in all the earth. Proclaim. 선포하는 거죠. 선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Therefore God has mercy on whom he wants to have mercy.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And he hardens whom he wants to harden. 완악하게 한다는 거죠. 완악하게 한다. 완악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무감각하게 한다. Harden. Harden. 완악하게 한다. Harden. 바로에게 이르시되. 9장 17절 18절이죠. 29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S보다는 야곱을 택하심을 토기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로마서의 장은요. 9장 21절이죠.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Does not the potter have the right to make out of the same lump of clay some pottery for noble purposes and some for common use? 9장 21절이죠. 30번입니다. 바라온의 알맞은 말을 하시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9장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But Israel, but pursued a law of righteousness, has not attained it.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Attained. 달성하다. 도달하다. Attained. 달성하지 못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의의 법을 pursued, 의의 법을 따라갔다. 의의 법을 따라갔다. pursued, 추구했다. 수행했다. pursued, 수행했다. 추구하다죠, 추구하다. 의의 법을 추구한 사람들,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율법을 다 이루어내지 못한다. 9장 31절. 31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Christ is end of the law. 율법의 마침 끝.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ness for everyone who believes. 마침. 32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은 로마서 몇 장 몇 절입니까? 10장 10절입니다.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 고백하여 구원에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 33번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으로 비유한 곳은 어디입니까?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If some of our branches have been broken off and you draw though a wild olive shoot have been grafted in among the others and now share in the nourishing shop from olive root. 접붙이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게. 자양분이네, 영양, 자양분. Nourishing. 자양분입니다, 자양분. 진액이라고 해요. 표현이 되어 있죠. 진액이네요, 진액. Sharp. 예. Nursing. 예, 영양분이니까. 영양수액이네요. Nourishing sap. Nourishing sap. 영양수액입니다. 수액. 아하, 이게 sap이 수액이란 뜻이네요, 이게. 11장 17절. ASV 성경 한번 볼까요? 11장입니다. 7절. But if some of the branches were broken off, and though being a wild olive was grafted in among them, and Deedest. 아, Deedest. Deed. 신의 신성한. 뭐, 이런. 아, 예. 두 동사네요, 이게 두 동사. 두 동사입니다, 이게. 두 동사인데, 이제, 고인가 봐요, 고, 이게. Didst become, partaker. 참여자. Partaker. 분담자. 참여자, 분담자. 접붙임이래요. 함께 받는 자. 되죠? Partaker with them of the root of the fatness of the olive tree. Fatness. 비만이네요. 이거는 또. 뚱뚱하고 비만. 올리브 나무, 참 감람나무의 그 fatness, 풍부한 뿌리에 풍부한 그 뿌리에 뿌리 그들 뿌리가 있는 그들과 참여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다.
nursing staff. 이게 이제 영양 수액입니다. nursing staff. 덧붙임. nursing staff. 34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 12장 1절입니다. 들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nd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거룩한 산재물. 영적 예배. 이거죠, 이거. Living sacrifices. Sacrifices. 산재물입니다, 이게. 12장 1절 볼까요? ASV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rethren, 이게 brother이죠? By the mercies of God, present your bodies living sacrifices, sacrifice holy, acceptable to God, your spiritual service, 영적 예배다. 참여하라. acceptable. acceptable. 수용 가능.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pleasing to God인데, 여기서는 acceptable to God로 표현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예배다 이거죠. acceptable. 하나님이 수용할 수 있는 acceptable.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pleasing to God. 여기는 acceptable. acceptable to God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의 관점, 우리의 관점에서 표현한 내용이고요. acceptable to God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living sacrifice로 드려야 한다. 35번입니다. 35번입니다. 로마서에서 은사들의 목록은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장 5절로 8절로 갑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So in Christ we who are many many form one body and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들의 목록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36번 문제. 다스리는 자는 방금 읽었죠?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12장 8절이죠. 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If it is encouraging, let him encourage.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If it is contributing to the needs of others. 성실함이죠? Contributing of needs of others, let him give generously. 성실함.
관대하게. Generously. Generously. 관대하게. 관대하게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의 contributing. 기여하다, 기부하다. Contributing. 구제하는 자다, 기부하는 자 등 이런 거죠. 만약 기부를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기부하려고 하면 let him give generously 관용함으로 관대함으로 하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If it is leadership, let him govern diligently. 다스리는 자는 govern. 정부죠, 이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If it is showing mercy, let him do it cheerfully. 즐거움으로. 유쾌하게. Cheerfully. 명랑하게, 쾌활하게. Cheerfully. 그렇게 되어 있죠. 즐거움으로, cheerfully.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diligently, diligently, diligently. 37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무엇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Love must be sincere. Hate what is evil. 악을 미워하고 cling to, 속하다죠. What is good. Sincere. 사랑은 반드시 sincere하다. 성실하다. Sincere. 거짓이 없다는 말이 성실하다로 되어 있네요. 12장 9절 한번 볼까요? Let love be without hypocrisy. Hypocrisy. 이 위선이라는 뜻인데요. Hypocrisy. 위선이죠. 위선이 없다. Hypocrisy. 위선이 없다. 사랑은 위선이 없다. Hypocrisy. 여기는요. 성실하다. 해야만 한다. 여기는요. Let love be without 위선 없이 사랑하라. 그죠? 자, 거짓이 없다. Sincere, hypocrisy, without hypocrisy. 38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은 로마서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Never be lacking in zeal, but keep your spiritual fervor serving the Lord. Lacking zeal. Lacking zeal. Zeal. 열성이죠, 열성. Zeal. Zeal. 열성. Zeal. Zeal. 열성이다. Lacking. 열성에, lacking. Lack. Lack 걸렸다 그러죠. 열성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죠?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고, 이 말이 이게, spiritual favor.
영적인 열정이네요. Spiritual fervor. 영적인 열정. 열심인데 영적인 열심을 얘기하는 거죠. 인딜리전스, not slothful, fervent in spirit, serving the Lord, slothful. 나태한, slothful, 나태한, 부지런하여 나태하지 말,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해라. 그리고 fervent. Fervent. 자, 열렬한. Fervent. Fervent. 뜨거운. 뜨겁단 뜻입니다. 뜨거운.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라. 뜨겁게. 아하, Fervent. Fervent. 여기는요? Fervor. 12장 11절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Do not be overcome by evil. 악에게 넘어가지 말고, but overcome evil with good. 선과 함께 악을 넘어서라. 21절이죠. Be not overcome of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자, 40번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어디에 나옵니까?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Give everyone what you owe him. If you owe taxes, taxes. Pay taxes. If revenue, revenue. Then revenue, revenue. 수익이네요, 수익. Revenue. Revenue. 수익. 세입, 총수익. Revenue. Respect. Then respect. If honor, then honor.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받으려 Revenue, 총수익. 있으면 종수입을 줘라. 관세를 줘라. Taxes, taxes. 조세죠, 조세. 13장 7절입니다. 41번.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Love does no harm to its neighbor.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사랑은 therefore 그러므로 love is 사랑은 fulfillment of the law.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율법을 가득 채운다. 13장 10절이죠, 이게? 자, ASV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Love works no ill to his neighbor. 아프게 하지 않는다. 이웃을. Love therefore, 사랑은 그러므로 is fulfillment of the law. Works, works. 일하다.
Work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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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 Love does not know harm. 여기는 일 되죠. 일. 아픔이죠. 아픔. 아프게 하는 거죠. 일. 자, 그 다음에 42번요. 로마서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권면이 나오는 장은 어디입니까? 13장 11,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And to this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the hour has come for you to wake up from your slumber. Because our salvation is nearer now than when we first believed. The night is nearly over, the day is almost here, so let us put aside the deeds of darkness and put on the armor of light. Armor, armor, armor. 갑옷이죠, 이게, 갑옷. 갑옷. Armor. Armor, 갑옷. 갑옷을 입자. Put aside. 벗어 던져버리자. 어둠의 행실을,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죠. This of darkness. 13장 11, 12절입니다. 43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로마서 몇 장 몇 절입니까?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Letter, letter, clothe yourselves with the Lord Jesus Christ and do not think about how to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mple nature. 육신의 일을, 육신의 열정을, 육신의 욕심을 도모하지 마라. Gratify. 채우지 마라. 채우지 마라. 기쁘게 하지 마라. 자, gratify. How to gratify. 정욕을 위하여. 만족시키다. 기쁘게 하다. 기쁘게 생각하지 마라. Not think about how to gratify desires of the simple nature.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정욕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욕망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네요, 이게. 도모하지 마라. Gratify. 육신의 일을 위하여 생각하지 마라. 44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장은요. 14장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if we live, we live to the Lord. 주를 위하여 죽나니 and if we die, we die to the Lord.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14장 8절입니다. 45번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가 나오는 장은 어디입니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You then, why do you judge your brother? Or why do you look down on your brother? For we will all stand before God's judgment seat, 심판대 앞에. 14장 10절이죠. 46번입니다.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성령, 평강. Holy Spirit, peace. 47번이죠.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15장 19절입니다. 19절로 갑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By the power of signs and miracles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so from Jerusalem all the way around the Illyricum I have fully proclaimed the gospel of Christ. 뿐만 아니라 일루리곤까지 표적과 기사, signs and miracle, 표적과 기사, 기사가 미라클이죠. 기적, 기사. 자, 로마서에서 바울의 최종적인 선교 목표지는 어디입니까? 스바나입니다. 15장 28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So after I have completed this task and have made sure that they have received this fruit, I will go to Spain and visit you on the way. 스페인이죠. 스바나. 스바나. 베베는 누굽니까? 갱그리아 교회 일꾼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이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I commend you to you our sister Phoebe, a servant of the church in Kenkeria. 갱그레아. 로마서의 주제는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justification by the faith. 로마서의 주제죠. 로마서의 주제.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으로 로마서를 다 마쳤습니다.